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01년 치열학평 자연계 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한 모서리 길이가 1이고 전개도가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두 벡터 AC 벡터와 그리고 AG 벡터 얘와 얘에 대하여 뭘 구하라? 내적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적. 두 개의 내적. 근데 얘를 언제 해서? 정육면체에서 얘와 얘의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정육면체에서요. 그래서 다시 얘를 전개도를 모아셔야 돼요.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번 전개도 그릴게요. 전개도를 다시 합친 정육면체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쁘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그럼 밑면을 뭘로 잡을까요? 요거 어때요? 요거를 밑면 잡을게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D, 그리고 여기가 H가 되겠고요. 따라서 얘를 요렇게 해서 접으면은 여기가 G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E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F가 여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는 어디 오는 거예요? B는 지금 요거를 요렇게 접으니까 B가 여기 오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층은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었다. 글쎄, 뭐와 뭐의 내적을 구하라? AC. 아, C를 딱안 적었군요. C가 딱 여기 있죠? C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랑 뭐의 내적? 정육면체에서 이 AC와 H죠. 얘뭘 구하라? 내적을 구하라는 거다. 됐죠? 뭐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예요? 크기 한번 이제 코사인으로 구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지금 길이가 한 변이 모서리 1이니까 여기 루트이고요. 얘 대각선은 당연히 얼마예요?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어보면 이거 길이가 딱 1이기 때문에 여기가 1 루트 2 루트 3,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거네요. 그냥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래서 어디가 직각이냐면 C가 직각이고, 그리고 여기에 A, 그리고 여기 G 이렇게 해서 지금 A부터 C 거리가 루트이고요. 얘부터 얘가 지금 1이고요. 얘가 루트 3이고. 그때 뭐와 뭐의 내적 구하라? AC와 AG의 내적을 구하라는 거죠. 됐죠? 이거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도 이런 내적 많이 해봤잖아요. 얘 크기,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뭐냐? 아, 이 점을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길이와 원래 길이와 수선의 발 내린 이 길이의 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아, AC와 AG의 내적은 AC 벡터 크기의 뭐가 되겠다? 제곱이 되겠다. 됐죠? 결국에는 얼마가 됩니까? 2. 이렇게 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